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DPC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268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PC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DPC는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인 고압 변성기 등을 중국 현지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통해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또한 DPC의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이브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BTS 관련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이 자회사 DPC의 자회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랩에 투자함으로써 그랩 뉴욕 증시 상장 관련 이슈로 인해서 조금 모멘텀 받았다가 이게 그랩이 3분기에 원래는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4분기로 밀리면서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면서 하락 나왔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 0.7%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온 만큼 어느 정도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이 DPC 또한 강하게 상승 줄 수 상승 반등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5일 오늘 밤부터 16일까지 FOMC에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 FOMC에서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16일과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 FOMC의 회의 결과 발표를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 흔들리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DPC 또한 좀 더 큰 폭의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FOMC 회의 결과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조금 긍정적인 회의 결과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반등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나가면서 DPC 또한 반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FOMC의 회의 결과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DPC 차트 보시게 되면요. 단기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조금 큰 폭의 조정이 왔었던 이유는 이제 그랩이 뉴욕 증시 상장이 조금 연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장이 취소된 게 아니라 3분기에서 원래 3분기 때 상장이 되기로 했는데 이게 4분기로 밀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수 자체가 반등 나와 주어야지 이 DPC 또한 강한 반등 상승할 텐데 이렇게 반등 상승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 언제쯤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평선들 아래쪽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상승했을 때는 이 위쪽의 이동평선들 모두 뚫어내면서 상승 추세 회복하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동평선들 뚫어내면서 이동평선들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재배열이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상승 추세 전환을 하면서 강하게 우상향 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 상승을 했을 때는 이 이동평선들이 다시 한번 정배열로 재배열이 일어난지 이 부분 또한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PC 같은 경우 이제 증시가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13,600원대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더 지속되면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선 아래쪽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 받으면서 반등 주는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PC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랩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고 또한 이 DPC라는 기업 자체가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영업이익 상승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의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DPC 또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많은 모멘텀들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모멘텀들 모두 다 받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결국에는 바로 이제 전 고점 뚫어낼 정도의 모멘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더 기대되어지는 기업이다 보니 너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DPC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세 전환하면서 양봉 그려낸 모습인데요.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그렇게 큰 폭의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전환해야지 좀더큰 폭의 양봉 그려내면서 반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다시 한번 전환하면서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흔들릴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 흔들리면 DPC 또한 좀더 조정의 폭이 깊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증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 증시 상황도 어느 정도 살피셔야 됩니다.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에 관한 정보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들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면 무료방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친구 추가도 하셔서 보다 더 많은 정보들 모두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